서원순 의원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또 뭐 몇몇 장관들이 총선 나간다. 그러고 나서 개각 얘기가 신문의 지면을 아주 뜨겁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도 정치에 관심 많으십니까? 관심은 있죠. 네, 업무가 업무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보통 일반이라고 해야 되나? 대중들. 정치하고 제가 볼 때는 별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정치에. 많은 분들이 다 정치평론가시고 정치 그렇죠. 전문가시죠. 이제 조금 구분이 됐습니다만 한때 전 국민이 전문가인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되게 들어보셨나요? 뭐죠? 전 국민이 전문가이냐. 네. 뭐가 있습니까? 축구. 네. 교육. 네. 부동산. 네. 정치. 그렇게 해서. 아. 다시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할까요? 각종 제야 고수들이 난무하는 영역이. 축구. 네. 부동산. 네. 교육. 예. 정치. 아. 이 전부 다 전 국민이 정치가라고 네. 참 전문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는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 과잉의 사회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치 과잉이 문제죠. 과잉. 네. 곳곳이 정치 과잉이에요. 예컨대 최근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뭐라더라? 될 만한 사람, 진실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달라. 네. 네, 해달라. 뭐 물론 그게 대통령의 말은 언제나 뉴스메이커로서 네.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법안 9개 처리가 안 되면서 그 나온 국무위에서 법안 네. 처리해야 된다고 국회에 촉구하면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여러 번 생각하면은 그 말을 진실한 사람을 도와달라라고 총선에 겨냥하기 위해서 9개 법안을 끌어들이지 않았냐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 역시 네. 정치 과잉이 되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뭐 공천 확실, 뭐 공천 위험, 공천 탈락 명단이 뭐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니까요.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1면에 나오는 건 말할 네. 것 없고 1면, 2면, 3면에 전부 다 내년 총선에 친박, 비박이 어떻게 되고 학살이 어떻고 친노반, 야당은 어떻고요. 사설도 네. 이어가지고 전부 다 사설. 아니 그리고 이제 총선 기간이 다가오면은 아예 신문들이 몇 면씩 이렇게 다 통으로 아니 막 그까지 신년을 할애해서 예. 어느 지역구에 뭐 예비 출마자 명단 쫙 적어놓고 막 그 오케이 막 관심 네. 가져 본다 칩시다만은 대통령 한 마디 가지고 그냥 한 몇 면을 써대는 나라 네. 그걸 읽고 관심 있는. 그래서 이 정치 과잉이 제가 볼 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야당끼리 싸우고 네. 무수한 당파도 결국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지위를 획득하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많은 것들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하게 바꿀 수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과잉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중국과 아주 현실적인 이유죠. 네. 정치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먹이 사슬 구조에서 제일 탑이 있거든요. 네, 가장 정점이 네, 있어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네. 정치에 되면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그 하다 보니까 정치하고 우리가 국회의 갑질이라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회의 네. 무소불위 국회 뭐 도무지 통제 안 되는 그 국회의 갑질 무수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바로 국회가 정치인들이 나타나는 가장 그 뭐랄까 합법적이고 공식적이고 뭐랄까 인정되는 완장이니까 네. 그리로 간다면 국회에 들어가는 게 정치인들의 목표고 그 중에서 국회에서 매선하면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다 목표고 뭐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치 과잉이 되니까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생각했냐면 최근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를 했죠. 네. 정경섭 씨요. 네. 뭐 총선 출마설이 예, 나오고 출마. 있습니다. 그거 딱 나오고 전 청와대 뭐 홍보수석 뭐 윤 아무개가 뭐 어디 대구 나온다더라 이러면 네. 이 가지고 막 몇 면이 나오는 게 며칠 굴러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예상 출마자가 반발하네. 예. 뭐 지역구 여론이 어떻네. 그러면서 뭐. 또 상가 정치가 되면서 이제 대통령 발언도 그리 맞물려 가지고 막 정통대가 폭발이 돼 버린 뭐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예. 빈소에 그랬어.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네 안 보냈네 안 보낸 뜻은 뭐냐 뭐 그래서 국회의원 때 누가 가고 누구는 안 갔네 뭐 이제 뭐 그게 네. 장 박사님처럼 이렇게 매체를 만드는 데서 보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얽혀된다니까요. 그렇죠. 시골에 앉아 있으면 중앙당에 네. 누가 사무총장이 힘세고 누가 실세고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다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종섭 그 이후로 이제 장관이 몇 명 빈자리가 나오고 또 일부 장관은 이제 내년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컨대 뭐 경제부총리하고 기획부정부장 최경환 씨도 곧 출마한다고 알려져 있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하는 황우여 씨도 출마한다고 할 테니까 이제 그쯤 되면은 공무원들도요 해당 부처에 가면은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가면 장관님 언제 출마를 나가세요? 그거 네.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야, 우리 장관 언제 나가냐? 아니, 누가 오냐? 일은 언제 하고? 일을 안 하고 일에 네. 관심 없는 거죠. 인사에 관심이 네, 인사에서 누가 왔어? 언제 오고 나와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네.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없느냐? 그걸로 그냥 한 시월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국적 전통입니다. 한국적 정치 과잉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고일 선생님이 과거에 쓰신 칼럼이 있는데 네. 인류들을 발탁해서 쓰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인류 아닌 사람들을 발탁해서 쓰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게 뭐냐. 본인들이 인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적인 인연망 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쓴다라는 네. 거죠.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얘기로는 정치가 이렇게 과잉되니까 개각 뭐 일반로 관계도 없는데 누가 되느냐. 언론도 네.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장관 어디 하나 비었다면 그 장관 후임이 되느냐. 이거 취재 가지고 그냥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 그게 왜 때가 되면 다 나올 텐데 내일 발표가 나오는데도 밤새워서 전화 네. 돌리고 유력하게 알만한 사람 집에 찾아가 밤새우고 이런 짓 했거든요. 그러지 말자 해도 이게 하나의 한국적 정치 과잉의 네. 전통의 빛나는 네. 전통이랄까요? 빛나는 문화랄까요? 뭐 그런 현실인데 제가 거듭 이야기 또 하는 거는 마침 12일 오후에 청와대에 홍보수석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당분간 개각은 없다. 네. 그리고 12월 달에 원샷으로 한다라고 네. 어나운스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목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장관 빈자리 놓고 오죽 떠들어대면 있는 장관 되고 오죽 흔들어대면 네. 관료들이 얼마나 흔들렸으면 얼마나 눈치 보기를 하고 줄서기를 했으면 이렇게 청와대가 제발 이제 신경 끄고 그만하자. 일해. 네. 응? 다음 달까지는 계획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일해. 기자들도 불필요한 취재하지 말고 정치권도 누가 하냐 네. 간섭하지 말고 해. 이 정치 과잉이 물론 뭐 거기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청와대도 뭐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또 그 쟁점이 있고 네.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 활용하니까 대통령식 대통령의 고유 언어의 말이 나와서 메시지 정치를 네.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볼 땐 좀 심하다. 근데 이런 그 정치 과잉 의식이 좀 창조적으로 작동하면 좋을 텐데 이게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타 뭐 업무 효율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사 문제 누가 어느 자리에 갈 것인가 마치 그 삼국지를 읽는 듯한 기분으로 이제 정치 평론을 네,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비효율적이다 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인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경험해 봤던 건데 예전에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를 네. 했으니까요. 보면은 자, 다 내일 하다못해 공기업 자리 장관도 아닙니다. 네, 공기업 사장 자리라도 네. 딱 간다는 걸 먼저 아는 순간 정치꾼들은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 씨가 뭐 한전 사장으로 간다더라, 네. 가스공사 사장으로 간다더라를 아는 순간에 거기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행시한 걸로 전화를 해요. 곧 전화 갈 거야. 김 사장 이번에 뭐 좋은 소식 들리던데 나도 멀리서 응원했어. 그러니까 자기 장사를 하는 게 그 네. 인사에 자기가 영향이 있죠.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니까 이 인사를 보완을 하라는 것도 네. 사실은 정치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유도 많이 있고요. 이 전부 다 정치에 이르되는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이르되는 인사 정책 네. 이런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려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그 공산주의 시절에 네. 모스크바에서 그 구두 닦던 그러니까 일개 그 말하자면 노동자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을 통하면 그 모스크바에. 유수의 대학, 유수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주 위치가 좋은데 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다 갖다 줬죠. 네. 그게 이제 수십 년간 이어지니까 명성이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정체가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왜 이 사람이 이제 신용을 얻었느냐? 돈을 받고 그 돈 준 사람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100% 환불을 해줬습니다. 어허, AS가 좋았군요. 네. 대학에 간 사람 것만 그냥 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은 대학에 가는 동안에 아니 구두 닦기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겠습니까? 그것도 공산주의 소련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네. 대학에 좀 이렇게 들어 집어넣어보려고 혼과 선을 대는 사람들은 어느 선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추적하는 네. 게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고 그렇게 영업을 했던 아주 전설적인 한 사람이 있었죠. 모르긴 하지만 한국에도 그 비싼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런 전화가 바로 네. 비슷한 영업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덜했다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과잉으로 비롯되는 뭐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네. 거기에다 그래서 목숨 걸고 또 국회에 똥배지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저 미쳤다고
그 왜 그러냐는데 그 달아봐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5년간 내가 받는 세비, 여의도 한가운데서는 5년간 쓰는 사무실, 그다음에 스텝. 내가 스텝들 쓰는 비용을 하면은 뭐 20억, 30억을 예전에 줘도 남는 장사라는 거는 표면적인 계산이고 플러스 알파가 우리가 모르는 바가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정치 과잉의 사회인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예. 뭐 그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보면 선거철이 되면 그렇게 분화비처럼 달려드는 거 보면은 여전히 그 정치 과잉의 이면에는 정치가 우리 먹이 사슬 구조의 최상위권에 서 가지고 기업에 갑질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빨리 털어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축구, 교육, 부동산, 정치 얘기하셨으니까 영국에서도 대중 소설을 쓸 때 대중의 관심이 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제목부터 정해놓고 가자. 그래서 영국인들한테 뭐가 제일 관심이냐 그랬더니 건강, 그다음에 성 문제, 그다음에 왕실, 그다음에 소설 중에는 추리 소설이 제일 많이 팔리더라. 그다음에 종교. 그래가지고 나온 제목이 성경책과 함께 사라진 차탈레 공주의 위장약. 네, 이거였고요. 그건 일종의 그러니까 나름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설 그렇죠. 제목이네요.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제목이 좀 서술적인데 하느님 맙소사 공주님이 임신하셨네 범인은 누구일까. 네. 추리소설과 종교와 다 들어갔다. 뭐 다 들어가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막 빨리 해서 이 정치 과잉의 사회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과잉...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에 좀 부덤덤하고 무관심해지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선진 사회일 수 있으니까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게끔 투표를 잘하자. 잘해서 좋은 사람 뽑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죠. 감사합니다.